어제는 밤이라 숙소를 잘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아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숙소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프 팩들. 아기 울프, 중간 울프, 글램핑입니다. 예. 천막 속에서 잤습니다. 생겼고요. 화장실은 이렇게 따로 안에 개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밖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숙소 처음이라서 저도 신기합니다. 예, 나오면은 이렇게 주차장이 차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게 월주차 이런 거 하는 주차장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수익도 얻으면서 한쪽 구석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숙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천막이 많죠. 그래서 글램핑 겸 주차장. 그래서 이중으로 돈을 벌고 계시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원. 먼지가 엄청 많죠. 인도가 다 그렇습니다. 먼지투성입니다. 여기는 누워서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이거는 온수를 만드는 난로입니다. 이 안에다 나무를 넣고 떼면은, 그리고 이쪽에 찬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안에 들어가서 데펴져 가지고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나오는 건데, 녹이 많이 나옵니다. 아니, 오래돼 가지고 부식돼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안에 이거 보일러 감는 물 흐르는 관을 동관으로 썼을 거예요. 동관이나 스테인리스 관으로. 그러면은 이런 녹물이 안 생기니까요. 근데 아쉽게도 녹물 때문에 샤워를 못 할 것 같습니다. 녹물로 샤워하는 건 좀 찝찝해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 텐트 숙소라 그래가지고 무슨 산이나 이런 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냥 일반 동네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그냥 일반 가정집들입니다. 쭉. 재밌죠? 이제까지 묵었던 숙소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형태의 숙소 같습니다. 어젯밤에 뜨거운 물 만드는 법을 잘 못 보여드려가지고 오늘 아침에 좀 자연스럽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보일러입니다. 난로. 그리고 여기를 넣고 이쪽에서 물을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 안으로 물이 들어가서 덮여져서 저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어저께는 녹물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사실 못 썼습니다. 빨간 물이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은 깨끗한 물이 나오네요. 그래서 아침에 숙소 주인 할아버지가 이거 청소를 한번 했대. 속에 녹슨관 안에 물을 흘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 저걸로 샤워해도 될 것 같네요. 이제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샤워를 할 수 있어가지고. 다시 울프팩을 만들기 위해 바이크를 렌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드푸르 역 앞입니다. 조드푸르에 지금 눈치채신 분들겠지만 여기는 동쪽보다는 크락션 경적 소리가 좀 적습니다. 말하자마자 울리네. 예, 훨씬 적어요, 도로가. 그래도 크락션 소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오면서 로드킬도 거의 못 봤어요. 아무래도 운전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붐비지도 않고, 바라나시, 델리 이런 쪽, 아그라 이런 쪽보다는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교통도. 여기는 조드푸르 오면은 증명사진 찍는 시계탑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을 클락타워 마켓이라고 그래요. 시계탑이 있는 시장이다라는 뜻으로요. 그리고 저쪽에 요새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저기 요새를 방문하고 거기에 있는 박물관 들렸다가 올 겁니다. 가기 전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몇 년 전에 찾아본 김모환 식당이라고 있어요. 인도인 친구가 한국 요리를 해서 파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때 당시에 제가 요리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를 마스터라고 부르긴 했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가보죠. 뭐 모른 척 가고. 두 친구는 아까 스쿠터를 빌리러 갔다가 안 빌리고 걸어서 여기까지 오겠다고 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저 먼저 도착했죠. 예. 두 친구들이 도착했습니다. 열심히 기념 촬영 중. 여기가 그 유명한 조드푸르의 오믈렛 샵입니다. 론리 플래닛에서도 나왔었던 계란이 이렇게 왕창 쌓여 있어요. 오늘 하루 팔 분량이나 먹습니다. 론리 플래닛 오믈렛 샵. 바로 시계탑 나와가지고 예, 거리 쪽에 붙어 있습니다. 찾기 쉽습니다. 조드푸르에 오면은 꼭 들려야 될 집 중에 한 집입니다.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두 개 들어가. 계란이 두 개 들어간 집이다. 장인, 오믈렛 장인. 하도 오래돼가지고 길을 잊어버렸는데 이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성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김무한 식당도 이쪽 길로 올라가고요. 길에서 그냥 말 먹이고 있습니다. 짜입니다. 72년도인가 아버지가 새 없고 지금 아들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2시에 나와가지고 한답니다. 투마이니 땡큐 코트야. 오케이 땡큐 베리 머치. 김무한 식당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 제가 이 방이 제가 옛날에 묵던 방이었었고요. 예, 4-5년 전인가요? 예. 그랬고 예, 여기 루프탑 식당입니다. 바로 위에 조드푸르 성 있고요. 저쪽으로 걸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됩니다. 이 친구 나 모르면서 너 나 알아? 나 너 마스터였잖아 그랬더니 아는 척해요. 그 길에서 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 바로 코너 나오자마자 조드푸르 전경 한번 보세요. 네, 독수리보다 여기가 더 높습니다. 독수리 나는 높이보다 푸른색이래. 푸른 이게 블루시티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블루시티의 어원이 그 옛날 계급제도가 좀 파괴되면서 비슷해졌어요. 일반인들하고. 그래서 좀 높은 계급에 있던 사람들 자기는 높은 계급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집에다 파란색을 칠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 집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도 평민들은 파란색으로 집을 칠하지는 못한대요. 그래서 블루시티라고 하는 예. 그게 유리가 됐습니다. 뭐 요즘은 풀려가지고 칠해도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블루하진 않죠 도시가. 그런 슬픈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계급제 사회예요 인도는. 오늘 점심입니다. 닭갈비 볶음밥은? 라면, 된장찌개. 된장찌개 실패했고요. 닭갈비 볶음밥은 성공입니다. 이거 맛있습니다. 닭갈비 볶음밥 진짜 맛있어요. 나중에 보내야겠다. 식사 다 마쳤고요.
이제 저 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올 북행 만나가지고 입장할게요. 네,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티켓 오피스 같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은 1회인 것 같습니다. 제일 비싼 거. 외국인 티켓팅 창구는 따로 있고요. 가격은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 있군요. 외국인은 600루피입니다. 현지인은 200루피고요. 그래도 뭐 3배 정도면은 예, 참을만 하죠. 안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성 길 성벽 따라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카페테리아고요. 몸 상태는 감기 때문에 여전히 안 좋습니다. 이게 아이폰 자체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을 쓰지 않고 예, 프로캠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을. 그 이유는 내장되어 있는 아이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을 쓰면은 그 해당 렌즈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장나 있는 1X 배율에 네, 렌즈도 같이 움직이면서 잡음이 들어갑니다. 다다다다다 하는. 그래서 이 프로캠이라는 어플을 쓰고 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 렌즈를 쓸 때는 손떨방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렌즈가 안 떨려요. 애플캠의 문제인지 어플의 문제인지. 독수리떼가 잔뜩 뭔가 날려들면 저기에 뭔가 먹을 게 있나 봅니다. 동물이 뭐 죽었거나. 그래서 이 내벽 내성벽과 여기 외성벽 사이에는 길이 있고 그 안에 이런 부속 건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조가 이루어졌고. 막 다중으로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쪽까지는 관광객들이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저기 뮤지엄이 저 위쪽에 있다고 아까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다, 나 지금 한 바퀴 돌아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네, 이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쪽 벽, 오른쪽 벽을 또 통과하더라도 여기 또 중간 벽이 또 있네요. 막 구조가 굉장히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벽을. 네. 이쪽에서 방어할수록 총구멍 같은 거 뚫어놨죠. 1차 저지선이 밀리면 2차 저지선으로 올라가고 여기까지 밀리면 아주 높은 원 성벽. 네. 그쪽까지 병사들이 이동하면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 성벽, 방어 성벽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중간 방어 성벽입니다.
들여다볼 수 있는 송수는 자리들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대포 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 아래쪽을 내려다보면서 적들이 몰려오면 쏘겠죠.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성벽을 난공불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공격이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공략을 합니까? 저 높은 곳을 절벽 위에 있는데 성벽이 와. 그리고 성벽 안에 신전을 세워놓은 저 디테일. 아, 역시 힌두교입니다. 신앙심 쩔어요. 이제 대충 성 구조는 보셨으니까요. 네, 뮤지엄 쪽으로 발길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 사이에 시멘트를 발라놓은 거 보니까 네, 보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네, 여기도 중간 성벽이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 같습니다. 성벽으로 들어가는 문이네요. 월벽을 점령하더라도 또 이 문을 깨고 들어가야 됩니다. 깨고 들어가도 저 높은 또 성벽을 또 기어 올라가야 돼요. 야, 이건 거의 점령하는 게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렸네요. 성 구조를. 뮤지엄 가는 길입니다. 구석구석 틈틈이 신전 신상을 갖다 놨네요. 아, 디테일합니다. 햇볕 쬐는 데는 상당히 덥습니다. 오늘 3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여기 이제 여름 날씨입니다. 낮에는 밤에는 한 15도, 그러니까 일교차가 한 15도 정도 나는 아주 더운 초가을 날씨 한국에서요. 아, 지금 옷 하나 입었는데 등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아, 아름답네요. 이쪽은 건축이. 저기 외벽입니다. 성벽. 그리고 밑은 절벽입니다. 이 벽을 넘더라도 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를 공격해야 돼요. 뮤지엄 입구입니다. 여기가. 코끼리 위에 얹히던 안장 같습니다. 왕이 타던.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저걸 위에다 얹혀가지고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좋겠다. 쿠프라고 같이 와가지고 박물관 구경해서 염장을 지르는 거니 이들? 응?
그렇지, 너희도 커플이지, 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코끼리 안장 박물관인 것 같습니다. 알키 카나라고 하는 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끼리 안장인 것 같습니다. 위에 얹혀가지고 타고 다니는. 아니, 가마인가? 가마네요, 가마. 네. 노예들이 앞뒤로 들고 다니던. 이거는 이기통 가마. 이거는 사기통 가마. 이게 힘이 훨씬 더 좋겠죠. 이기통보다. 이거는 담배, 물담배하고 술잔 같아요. 네. 야외에 나가서 왕이 이렇게 즐기던. 그리고 이거는 왕의 엉덩이 때? 그럴지도. 와, 이거는 유키통 가마입니다. 앞에 3명, 뒤에 3명. 이제까지 본 가마 중에서 마력수, 아니야, 인력수가 제일 센 것 같아요. 대박. 범이네요. 범들이 쓰던 범 같습니다. 이건 전형적 이슬람 범이네요. 애기용 조금. 아까 일자 이거는 찌르기용 범 같습니다. 찌르기 배기 황폐. 이거는 단검 같습니다. 황폐 투구 단검. 뒤에는 네, 건이네요. 파야권 매치락 파승총. 오. 총 한 발 쏘고 근데 백병전에 들어가면은 단검을 이용하는 거죠. 가까운 거리에서 적을 죽이기 위해. 이건 뭐 왕비나 그런 쪽의 장구 같은데 자그마한 총이 눈에 들어오네요. 자결용인지 가까이 접근해 온 우리나라 은장도 같은 은장총? 응? 아님 말고 이건 보석함 조각이 예술입니다. 배 문양이 와 정교하게 새겨놓다니. 너희들 또 커플 염장질이니 좋겠다. 부럽 내가 졌다. 물담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 하지만 다 소용없단다. 나중에 가면 싸우고 헤어져. 그건 법칙이야. 헤어지지 않으면 서로 고문하면서 평생을 살지. 그건 법칙이야. 이건 뭐야. 자물쇠나 보네. 절대 딸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신입니다. 힌두교의 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건 장충이네요. 네, 병사들이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저 장총이 부러워서 이 앞에서 서성이는 남자들은 뭘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남자들은 장총을 갖는 게 꿈이죠. 네?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다리 우다이프르에서는 미워가 있었으면 여기는 마워입니다. 페인팅 작품들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아트 앤 아티스트. 잘 모르는 사람들. 아티스트 앤 테크닉. 이렇답니다. 컬러가 좀 오 판타스틱해요. 이건 삼감총과랑 비슷해요. 오 컬러풀해요. 오 판타스틱해요. 우와 이 늑대 인간들도 나오네요. 내가 좋아하는 늑대 인간들. 아니면 몽몽인간들. 옛날에는 늑대인간하고 인간하고 그렇게 잘 어울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멀어졌는지 언제부터 왜 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뭐야 잠수부 그다음 물고기 아예 강이군요. 강 강이고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거. 늑대인간 좋아요. 여기도 늑대인간이 있네요. 늑대인간들이 인간하고 인간 곁에서 같이 평화롭게 지냈었습니다. 오, 여기도 늑대 인간들이, 어, 훈륭해요. 오, 늑대들, 사랑스러운 늑대들, 뭔가 언제 늑대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아름다워. 오, 이거는 뭐죠? 용인가요? 눈꺼풀이 무거워서 그러나봐. 눈을 못 뜬대요. 응? 내 마음대로 해석이에요. 루시 폴리아치 위드 볼즈. 오 볼즈 아름다워요. 어 목소리가 왜 이러나냐고요. 어 아티스트를 볼 때는 목소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트잖아요. 어 뒤에는 부채를 든 시녀들과 언제든지 음악을, 음악인가, 악기인가요? 이거는 칼이군요. 장검과 중검을 들고 있는 시녀들이 왕옆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뭘까요? 향룡가요? 향룡? 그리고 왕, 왕주인은 항상 저런, 팔로라고 그러나요? 이게 있었어요. 왕을 스승시 하는 거죠. 인간과 다른 존재로 그림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처럼. 이 거림을 확대한 거군요. 아까 이쪽만 보여가지고 몰랐는데 이쪽에 보니까 환영해주는 지휘파들이 있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왕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워. 옵소리. 그림에 몰두하다 보니 사진 찍는 거를 방해했네요. 불질렀어. 적군 성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요. 짠이네요. 1층은 가봤고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이는 뭐가 빙의가 될 수 있을까요?
인도의 성들은 화려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기능적으로 단순하고 단순합니다. 그냥 이렇게 뭐 곡선이나 직선 이런 걸로 그냥 멋을 냈어요. 우리나라 빗살무늬 창문 같은 게 생각나지 않나요? 금박을 입힌 화려한 드레스, 왕비에 오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왕의 옷이 없군요. 옛날에는 남자도 참 이뻤습니다. 옷도 화려하게 입고.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너무 어둡네요. 여기는 의복 전시실 같아요. 옷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여기는 화려하네요. 왕이 지내던 방 같은 그런 느낌? 네,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볼트가 있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새로 이거 개보수한 건지. 다음 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는 소정원 파티 열는 그런 공간 같은 작은 그런 느낌. 목이 마릅니다. 빤히 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빠니 페이스 빠니. 네, 물을 마셨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다 보이는데 어떤 것도 잘 전망이 아주 좋네요. 아까 밑에서 올려봤었던 그 아주 높은 성벽 위에 동물들이었습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전체 성벽 구조가 이렇게 보이네요. 여러분. 바깥쪽에 있는 성벽, 산등성에 따라서 저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기하학적 모양이 뛰어나네요. 예, 이거 저기 같죠? 왕자 아기 구유라고 그만하고 그러죠? 그걸 크레이트라고 그러죠? 우리 멍멍이들이 들어가는 크레이트인데 이거는 왕자가 들어가는 크레이트입니다.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네요. 무늬가 아주 정교합니다. 오. 판타스틱. 나도 어렸을 때 이런 크레이스 자랄 듯한 그런 느낌적 느낌이 아님 말고요.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시중 들면서 아님 말고요. 그냥 느끼는 느낌이라고요. 오, 아름다워요. 와, 저 조각들 보세요. 돌을 깎아서 만든 듯한. 오, 색감은 뛰어나지 않은데. 네, 여기 사원하면서 돌 장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돌 깎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쪽 장인들이.
우리 울프팩이 여기서 쉬고 있네요. 멀리 못 가요. 가봤자. 그렇죠 뭐. 열심히 가고 셀카 찍으면서 폼 잡고 한 사람은 지도하고 아니면 지도하는 척하는 자신을 찍었구나. 찍는 사람을 또 찍고 이렇게. 뭐야 선생님 언제 왔어? 아 어제 그런 사람이 찍는 거 알았어? 이렇게 박물관 투어 다 끝나고요. 나가는 길에는 각종 기념품을 파는 상점을 거쳐야만 합니다. 네, 여기 신전이나 보입니다. 아까 내가 봤던 밑에서 바라봤던 하얀 지붕 있는 신전. 들어가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안 들어갑니다. 신발 벗기 귀찮아서요. 아 이거 무슬람 사원인가요? 힌두 사원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박물관 투어를 마쳤습니다. 이거는 병사들 밥 짓던 솥이 아닐까요? 아님 말고 네. 정원이 나오네요. 네. 박물관 관람은 우리 초딩들 줄 맞춰가지고 잘 갑니다. 들어갔을 키가 커지는 거 보니까 고학년들이에요. 우리 요가소년 다 받아줍니다. 친절하게 또 인사를. 와 여기가 저쪽이 저쪽으로 주로 쳐들어왔나 본데요. 도시 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대포 방향을 예 이쪽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역시 코리아 코리아 남신 코리아 어디 코리아 사우스 사우스 코리아 예스 여기는 남자들이 많죠. 대포 같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반영된 거죠. 확대 해석이에요. 확대 해석이라고 보기에는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에 의하면은 이런 대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 신전 올라가는 길이 나와요. 네. 신도 신전입니다. 이쪽에 나가는 길입니다. 이제 아 어저께 한 260km를 달리고 쉬지 않은 채로 오늘 또 이렇게 관광을 나왔더니 힘드네요.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하루입니다. 입도 지금 바짝바짝 마르고 이미 물도 500ml나 마셨는데 갈증도 마르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쓰시고 푹 일찍 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네 오늘 일과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합니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